이렇게 잘 먹여놓고 또 얼마나 시키려고. 진짜 아무런 조건 없이? 복불복 없어요? 복불복? 아. 그냥 먹어요? 아, 뭐, 원하세요? 아니, 축 한 번씩 축 먹어. 아, 언니! 주민 고생했으니까. 언니 먹어, 아니, 언니 먹어. 아, 아니, 나 괜찮아. 그 동안에 하나 해? 아니, 언니 먹어. 빨리 언니 좀 그릇 얹어. 나 줄 거야? 줄까? 응. 사장님! 다리 많아? 너 먹어. 다리 안녕하세요. 맛있어, 맛있어. 간장 어딨어요? 여기 있습니다. 어?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아, 진짜 맛있어.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 두부도 하나 먹어볼까? 어메! 어메! 맛있죠. 이 청강도 봐. 대박이지? 할머니들 집에 있을 청강. 이거 여기다? 여기다. 아, 장난 아니야? 시골 김치 같아. 이야. 걸그룹집은 진짜 잘 먹어. 사실 걸그룹으로 산다라는 게 가장 힘든 게 뭐가 있어요? 다이어트요.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그만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또 아예 안 먹는 것도 해보고. 아침 저녁으로 체중을 체크했어요. 배 나올까 봐 못 먹었어요. 공깃밥 한 4개 주시고요. 국물 좀 청나무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청나무. 공깃밥 좀 두 개만 더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 우리는 먹었다고 싫은 거야. 아니, 걸그룹이 아니네요. 우리 푸드 발톱. 푸드 발톱. 안 마시는 분. 농사 지은 걸로 이 집에 무슨 청국장도 있어. 나 청국장 너무 청국장도 맛있겠다. 청국장 진짜 좋아요. 나 진짜 좋아요. 밥 두 개 먹으면 우리 맛만 볼까요? 청국장 밥 비벼 먹을까? 청국장이 우리 밥 비벼 먹어요. 어, 콜! 콜! 양푸나가 달라. 그러니까. 밥 욕조로 나무. 그래. 그러자. 그러자. 대박. 파 먹자. 청국장 왔다! 야, 이거 청국장 향도 장난 아닌데? 그쵸. 진짜 맛있겠다. 제대로 한번 먹어볼까? 아, 다들 벨트 풀고 시작하자. 무쇠 먹고 싶은데. 양. 언니, 밥 몇 공기 비비실 건가요? 두 공기만 넣자. 세 개는 비벼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어. 그래, 세 개 비벼.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진경 언니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고추장. 저 이걸 못 먹어서 먹고 싶어. BGMs. 오나라, 오나라, 아주가. 바람에 나나라. 김치 넣으세요. 고추 넣으세요? 아니요, 고추 안 넣어요. 이거 뭐야? 장난 아니네. 미쳤다, 미쳤다. 고추장 없나? 고추장. 옵니다. 고추장 옵니다. 옵니다. 오, 옵니다, 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다. 아우, 우와, 진짜 맛있겠다. 자, 오십시오. 아, 그냥. 자, 오십시오. 네! 와우. 오세요. 주거니. 야, 이거, 아,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나? 내가 하나씩 여기다 잡고 먹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신나. 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와. 어메. 진짜 맛있다. 나 이런 거 진짜 오래 먹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좋아. 인제. 아우. 인제 도고. 자. 자. 언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근데 심지어 아우. 배부른데도 들어갔어. 기가 막혀. 이 청강도 무참을 썰어놓은 게 또 신의 한 입.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나는 안, 발음 못해. 네, 발음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맛있어. 향긋하지? 와. 밥이 남았어요. 아, 귀여워. 아니, 밥이 남았어. 아. 9시 반에 1일 1식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다이어트 실패 후유증으로는 폭식증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36살 여성입니다. 요즘은 폭식증에 시달립니다. 이번 생에는 틀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서너 번씩 폭식을 하다 보면 하루가 가기도 합니다. 배가 불러도 먹는 것을 멈출 수 없는 폭식과 지나친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폭식증의 특징입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하면서 그 스트레스가 폭식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시작할게요. 나오라고. 근데 이번에 불후의 명곡이 뭐냐면 KBS MC 특집 뭐 약간 그래서 300회 특집 1탄 KBS 예능 신들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뭐 안녕하세요에서는 컬퍼 오빠들이 영자 언니 나오고 1박 2일에서는 뭐 준영이 나오네. 헐. 누구 나왔어? 그 개콘에는 용호상이랑 수지. 아. 아니, 그 나는 처음부터 소미랑 내가 일단은 하는 걸로 돼 있고, 근데 우리 둘만 하면 썰렁하니까 도와줄. 아니, 둘이 충분해. 충분해요. 충분해요. 아니, 언니 충분하지 않아. 아니, 소미는 충분하지만. 언니 제가 도와줄게요. 어? 아니, 내가 준영 언니 도와줄래. 난 소미 도와줄게. 저기, 얘들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구? 체육이 지켜드려야죠. 아, 그럼. 야, 니들 분위병 네. 한국 아. 연습하기도 힘들어요, 땡. 아, 저는 분위병이 아니라. 아, 당연히. 신경 언니도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아껴놨다가 언니 스무 무대에 탁 나가야지. 이 그렇지. 그 모습을 우리 슬램덩크에서 이렇게 아껴놓자. 슬램덩크에서 딱 보여줘야지. 맞아. 우리 완전체는. 맞아. 아, 우리 노래가 뭐였는데 언니? 아, 그러니까 소미가 핑미 했으니까 핑미랑 셔럽이랑 콜라보로 해서 좀 다르게 노래를. 오, 완전 좋겠다. 그 수건이가 저번에 핑미 춤 췄잖아요. 어? 네, 언니가 피처링 해가지고 핑미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부르면 들어오면 몇 연승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 맞아. 계속 버티고 있는 거지. 한 팀이 나가서 그다 보면 버티고 그다음 와서 또 버티고 마지막에 최종 우승 막 그렇게. 이게 불후의 명곡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 앞순서에 하면은 금방 떨어져요. 그다음 사람이 잘하면 떨어지잖아. 맞아. 언니 근데 해볼만 해. 맞아. 우리는 언제 또 민지 언니 무대에서 춤추는 거 보겠어요? 그럼 민지랑 소민데. 그래. 노래부르니까 그치. 그니까. 그래. 언니는. 난 진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에이. 이런 말 에이, 언니는 언니스 무대 해봤잖아요. 여자 옷을. 언니는 슬램덩크 입었어. 불후의 명곡 할 때 우리 의상한 컨셉을. 너 흰색 정장 입고 와.
블랙 앤 화이트로 섞을까? 잠깐, 그러면 블랙에 위에 블라우스 or 어, 이런 목폴라 하이탑도 괜찮겠다. 이렇게 크롭탑. 눈빛 변했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복상이야. 진정 언니 나올 수 있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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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마, 말할 때. 해봐. 가려줄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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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가려줄게. 언니가 그때. 아니, 근데 주제를 좀 바꿔. 어, 주제를 바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젠 좀 쉬어. 내가 저래? 어버버. 어버버. 진짜 억울할 때. 신데렐라 병에 내가 있어서. 아, 너무 웃기다. 이게 월풍이 이후에 진정인 모습 아니야. 힘 자빠졌을 때. 하자 이제 그러면 내려갈까? 내려갈까? 그러면 내려가서 연습할까? 가시죠. 내가 힘이 없어. 너무 재밌어. 우리 인천 직접 디렉팅을 했는데 난 많이 짰죠. 곡의 기승전결을 제가 요리를 했죠.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가 첫 무대인데 그래도 멤버 한 명 한 명마다 캐릭터를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원 씨랑 제가 이 팀에서 제일 못 추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춤만 생각하고 산 것 같아요. 팔굽혀, 팔굽혀, 나 팔굽혀다. 나의 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거는 이렇게 약간 달라요. 연습실이 제가 지금 다 잡아놨어요. 가수들 연습실인데 지금 그럴 일이냐고요. 저 가수들이 연습을 못해요, 저 때문에. 약간 사서 얘기해 주세요. 어디가 이상해? 일단 이제 두 분 다 많이 느낌 들으셨네요. 그쵸. 이제 몇 번 더 해봐야 돼. 지금 잠깐 실력이 안 났어요. 다시 해야 돼. 뭐 방향 맞춰서 요 그 부분 이상하다. 이거 거기서 잘 안 보이는데. 어. 이거는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딴딴딴딴딴딴 한 발씩. 이렇게? 아니 더 쳐줘. 그러니까 봐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뒤로 간다고 생각하고 딴딴딴딴딴딴 그러면서 아래 위로 내려가는 거야.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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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요? 멋있는 것 같니? 거기서 빨리 와야 돼. 여기서 더 네가 입고 싶지만 이쁘게 더 버려야 돼. 그 욕심을 버리고. 아, 또 거기 잘한다고 또 오래 있었지. 일단 어떻게 하는 거야? 딴딴딴딴 파닥파닥. 너무 너무 연습했는데. 응?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돼. 내가 힘을 주고 탁탁. 너야? 응. 너야? 응. 이렇게 맞아. 선생님. 딴 사람 같다. 방금 방금과 진짜 딴 사람 같다. 댄서인 줄 알았어. 저는 인스타그램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선 약간 적으면 어머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다 지금 눌러주니까 그게 굉장히 그 고맙기도 하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뭔가 사진을 한 장 올릴 때도 굉장히 옛날에 생각 없이 올렸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물어보고 사진도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직접적인 소통에 이 그 공감이 저한테 너무 많이 전해지니까 그렇죠. 아 무대 인사가잖아요. 영화 때 지방을 돌면 옛날에는 뭐 남자 배우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고 여자들은 그냥 아 이랬는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저한테 선물 제가 선물 제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막 인형들도 계속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대 인사 옮길 때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선물을. 사람들을 만나면 친근감 있게 예전에 비해서 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새침 떠는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저를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동네 언니? 맞아 맞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예전에 그런 게 이렇게 친근감 있게 본 맞은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배우들도 외롭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말을 걸어주면 웃어주면 옛날에는 아무도 안 오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왜 현장에서도 왜 또 울 것 같아? 아니 왜? 어떤 부분이야? 나 빠져야 될 것 같아. 나 빠져야 될 것 같아. 여기 뒤에서 이게 진짜 느낌이 안 나. 이게 뭐야? 박자 다 틀려. 아, 하나씩 배우시면 돼요, 진짜. 수고 언니가 출 게 좀 있다. 아, 가사 모르겠어. 아, 토할 것 같아. 나 이거 못 하겠어. 못 나가겠어. 이렇게 나가라는데 못 나가, 혼자. 진짜로 오랜만에 멘붕이 왔어요. 당장 내일 공연인데 밤에 동작이 안 되고 그 전날 밤에 동작이 안 되는데 시간은 없고 잠자 시간은 없고.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몇 시지? 이제 12시가 되어가나? 1시야? 말해줄게요. 마이크 드니까 또 못하겠어. 아 근데 이거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수경아 좀 부담을 줄일 방법이 없나? 갑자기 지금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나만 빼면 되겠는데 뒤에는 다 지금 그냥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언니가 빠지면 다섯 명이 되니까 내가 앞에서 어떻게 안무를 제가 다시 만들어서 바꿔야 되고 아니면 할 수는 있어요. 애들은 고생대로 했고 내가 못한다고 손 놓으면 다시 안무를 다시 짜야 되고 이건 어떻게든 외워야지 그러면. 따라란 따라란 야, 지경아, 올라와서 자, 빨리. 그러니까. 언니, 언니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몇 시지? 시작. 일단. 어우, 내려오셨어. 왜? 아니, 그렇게 많이 늘었다며. 야, 너도 많이 늘었다며. 봅시다. 어디 한번 봅시다. 아, 우리 여배우들 두 명 따로 봐보자. 따로 보라고. 얼마나 웃으면 난 보자. 우리 말. 하나, 언니 둘, 부담스럽게. 셋, 넷. 보자. 여유! 된 여유!
아, 왜? 내가 또 울잖아. 솔직히 누가 더 잘하냐? 솔직하게. 너무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솔직하게 말해줘. 진심으로 너무 많이 늘었어. 그럼 우리가 맞아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야, 저 정도는 못한다고 우리가? 우리가 저랬어. 야, 아, 저 정도라고? 언니 이거 한 번 더 주세요. 같이 해봐, 같이 해봐. 아, 나 눈좀 안 뜨겠네. 같이. 너 동작이 너무 짧아. 같이 Let's go. 갈게. 스타트. 어, 더 상상하기 좀. 그녀가 눈 깜빡이야. 아, 왜 이래?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아. 냉정하게 예원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쵸? 아, 진짜? 진짜 너무 웃겨. 언니가 몇 번이나 연습했지? 아, 진짜로. 너무 잘해. 많이 늘었어. 아니야, 진짜야. 너무 많이 늘었어. 진영아, 왜 운동을 안 해? 나 열심히 했는데. 채영이랑 나랑 보자. 아, 그래. 아, 좋아요. 채영이랑. 냉정하게 판단해보겠습니다, 언니. 어. 아, 힘들어. 아, 근데 예원이가 진짜 잘하네. 아니, 언니가 여유를 줬다가 또 힘줄 때를 알고. 아, 그러네. 기승전결이 있어, 춤에. 약간 서태지 아이들인 줄 알고. 네. 오, 아, 오, 맞아. 약간 코끼리야. 자. 자, 빅매치. 수요. 아, 나 3등인데. 자, 아. 자. Drop the beat. 얘기해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채영 언니에게 한 표를. 소미. 저는 채영 언니. 와, 채영 잘 준다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막해도 언니들은 이게 언니들이네. 언니 이름 다시 붙자 언니들. 배틀 장난한다 이거. 그럼 언니 파트너 바꿔서 붙어봐요. 언니 예. 파트너 바꿔. 언니가 나 죽었잖아. 똑같지? 아, 얘랑 나랑 춤 똑같아.
어떡하냐. 근데 어떤 동작은 진영이가 낫고 어떤 동작은 채원이가 낫고 어떤 동작이 대체 어떤 동작이 진영이가 낫는데 근데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있지? 그런 거는 진영이가 훨씬 낫고 그래? 진영이가 약간 부드럽지. 어, 진영이가 훨씬 부드럽고 좀 더 앉아 이렇게 up down 눈빛 섹시하게 너 눈 좀 깜빡이 무서워 느껴 니가 잘해 나한테 그러지 말고 오 내 종발 이렇게 더 앉아 더 앉아 그렇지 그렇지 말이 잘 들어 그렇지 그렇지 야 언니 진짜 똑같아 아니야 아 진짜 똑같다고 두 분은 무승부로 저희가 확정 내렸습니다. 무승부라고? 무승부라고? 네. 뭐야 그럼 내가 꼴등이야? 다시 뭐야 내가 꼴등이야? 1등 2등 꼴등 아 그럼 잠깐만 꼴등 아 징계가 내 밑에 있겠지? 아 맞네 징계가 있으면 돼 이제 작가 아 우리 그러면 가기 전에 부르는 거 한 번만 하고 아 그래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가자 그래 풀로 먹어 라스트 일어나 아빠 섹시 먹어 오오 밑에 위에 아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가수 아가수 가수 가수 말을 하면 할수록 또 손해야 이건 나단 걸 왜 몰라 yeah. 왜 이제 와서 이래 와 너무 잘한다 멋있어 아나 진짜 저도 왜? 끼고 싶어요 아, 언니 채원이 어차피 또 저축까지 무시해요 너 할래? 어 하고 싶어요 넌 안 돼 넌 7등이니까 아 나 이거 5일만 주면 나 이거 몰라 할 수 여기 3, 4등까지 들어간 거? 네 어 너무 멋있다 뮤지컬 보는 거 그거 같긴 야, 해 1등은 할 수 있을까? 네 아 당연한 거 아, 당연하지 1등 할 것 같아 1등 진짜? 진짜? 내가 봤을 때 감히 진짜. 2승까지 내가 걸어볼게 2승? 2승? 와 나도 이거 사고 싶어 안 돼 너는 언니스 무대에 최선을 다해 네. 너 가자 출발하십시오 가자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야 될 것 같아 갖고 와. 이거 뭐야? 이거 해보자. 저 맨날 뭐 좋은 거 없다. 같이 술 하자. 네, 하자. 페이인데, 페이인데 뭐야? 이제 처음에 살짝 깔끔하거든?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야, 너 뭐 그런 걸로 붓기를 빼냐? 어? 어. 여우나 너무 연신적이야. 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뭐야? 지금 처음 봤어. 힘든 거 왜 힘든 거 아니? 아,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디 뭐예요? 지금 훨씬 더 되니까 일단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 되게 아까워요. 그래서 잠은 죽어서 자자. 잠은 죽어서 자자. 죽어서 자자. 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불통 드리겠습니다. 불통을 지르겠습니다. 내가 18을 한번 던져서 너무 열이 받아서. 이제는 좀 부부 같아요, 두 분은. 항상 같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약간 노사연 임송. 아니, 우리 같이 있어야 돼. 실과 바는 것 같아, 이제 좀. 우연히. 애들 보면 되게 눈도 피가 막. 웃으면서 봤어요, 솔직히. 진짜로. 막 늘어서 더 욕심나요. 더 욕심나요. 네? 우와. 더 연습을 더 많이 시키고 싶어서 제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좀 놀라서 저는 솔직히. 잘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 과정이 보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좀 가능성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김수숙 씨 같은 경우에는 연습 많이 하신 것 같고 박자가 그 흐름을 잘 따라가시는데 약간의 디테일? 아... 그것만. 센스가 있는 거예요. 박자를 저희가 네. 탈 때 이렇게 흘려요, 사람들이 보면. 아니, 그게 아니라 김숙 씨는 이렇게 딱 동작을 딱 잡는다거나 이런 게 좀 달라서 춤을 아예 못 추면 네. 표정 봐, 표정 봐.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아까 이것도 민지양 말고 김숙 씨가 제일 정확했어요. 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 포인트를 줄 거는 아는데 몸이 지금 안 따라가시는 것뿐인 거지. 그런 디테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는 느낌은. 자기가 안 예쁘다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뻐 보여야 되는 동작에는 쑥스러운 거야. 제가 보기에는 김숙 씨 남자 좀 만나는 게 원래 남자 많이 만나면 춤 잘 춰요. 나도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아니, 여자, 남자 여자를 많이 만나고. 두 분은 뭐 연애 어마어마하게 하셨나요? 지금 그냥 혼자서 맨날 벽 보고 치킨에 맥주 먹고 있습니다. 홍진경 씨 같은 오징어는 진짜 최고. 제가 진짜 인정.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중간에 막 진짜, 새로 역사를 막 쓰시더라고요. 역사를 막 쓰시더라고요.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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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영 씨.
씨 같은 경우는 비주얼적으로 너무 되셔서 이게 선이 예쁘잖아요, 몸에. 뭐 몸에 라인. 피치각은 그냥 뭐 일찍이시니까. 그래서 몸... 아이, 좋아한다, 좋아해. 진짜 칭찬해주면 이꼴 이렇게 올라가. 아니야. 어? 몸에 라인. 그냥 뭐 일찍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빨리 늘려면 자신이 거울을 봤을 때 이쁜 포즈를 딱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동작도 이쁜 동작에 딱 맞는 그런 지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5분 생각해보시고 그냥 이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연습을 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강예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열심히 하신 거 같습니다. 레슨을 제일 많이 네. 받으신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남는 시간 동안에 저 배우잖아요, 직업이. 저 지금 댄서가 된 거. 그리고 저 아이를 그렇게 준비하는 가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민지 친구랑 소미 친구는 전에 보여줬던 모습이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체인지가 되면 좋지 않을까. 민지 친구는 딱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준비가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약간 안 보여줬던 막 이렇게 막 좀 더 발랄하게 할 수 있고 조금 소미 친구는 발랄했었으니 조금 더 막 움직임을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서 뭐 움직이는 거를 한번 서로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지난주에 1절까지 갔잖아요. 이번 주에는 완곡을 다 준비를 했어요. 볼 수 있어요 오늘? 네, 오늘 볼 수 있어요. 너무 잘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동선이 다양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멤버 한 명 한 명마다 각자 개성도 너무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요. 우리 더 잘하자고. 그러니까 이것만 연습하자. 진짜 열심히 하고 싶다. 이거 춤 보니까 와 이렇게 진짜 잘 춰보고 싶어. 이거 매진하자. 이거 진짜 해볼 만하다. 자 영화 접고. 최선을 다해. 그다음에 홍보 접고. 너 행사 좀 접고. 나도 방송 접고. 너 김치 사업 접어. 여기 매진하자. 이제 우리 중 다 일 관두고 소민은 학교는 보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나이? 또 거꾸로 솟는 나이? 다 지겨워. 지겨워. 골반이 왼쪽 갔다가 다시 반동으로 슉. 지. 하시고 이제 서진아 화창회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냥. 아우, 지게 잘하는 거야. 예. 하나, 하나. 아니, 아니. 이거 먼저 하고? 아. 이때 고개를 들어야죠. 진짜 더워. 길고 뭔지. 아니. 잠깐만. 더 앞을까지만 해서. 나 좀 도와줘. 어, 다리가. 나 잠깐만 도와줘. 너무 나 어떻게. 잠깐만. 크레이지 2. 앞에 봐야죠, 앞에. 어머. 앞에. 어머.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아, 이건 난 못하겠다. 지금 어떻게 쳐줘야 되니까. 한번 쭉 후 내뱉어봐. 후. 같이 안 되지 않아? 같이 하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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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야, 간단하게 막 가슴 내리나봐 저거. 자, 등. 슉. 옆에서 보여줄게요. 셋, 넷, 하나, 딴따.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앞으로 해. 꽂아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다시 들어. 딱, 둘, 딱, 약간 가슴만 딱 앞으로. 미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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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고. 미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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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고. 쉽죠? 예. 쉽습니다. 자, 하시고 나서. 깼습니겠어. 자, 이제 이것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제 1절 벌스. 저번 주부터 거의 다 끝났다고. 왜? 왜 이렇게 눈이 쾅해? 너무 힘들어, 지금. 딴, 따, 따, 시계, 둥, 짜, 둥, 짜, 시계. 오른손, 넷, 지, 따, 넷, 넷, 구, 있어. 따따따아아따따 선생님 좀 힘들어하시네요. 제가 힘들어 하시네요. KBS 대표 예능 프로그램 MC 총출동. 자기 몫보다 더 최대치를 하신 것 같아요. 팀원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 다섯 명이 모이면 못할 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비, 그래, 잘했지? 네, 네. 좀 잠은 좀 잘 자야지, 애기야. 네, 아. 잠을 또 못 자니까. 네. 어떻게 알아, 얘 잠 못 자는 거? 어, 택시 나와가지고 잠 못 자는 거다. 다 기억해. 우와. 저기가 섬세해. 그니까. 응, 다 기억하지, 뭐. 수지 언니! 대기실! 응. 언니! 여기요! 언니! 어우! 언니! 언니! 아유, 우리 수기! 돈을 벌어도 애가 좀 이렇게 이렇게 흡수배네. 넌 진짜 아, 그래서 너무 좋아. 한결같아서. 그러니까. 언니 뭐 준비해? 불러. 컬투밥으로 나던데? 아, 진짜? 응. 근데 발음이 영어밖에 괜찮잖아. 아, 얼마나 웃길까? 야, 니네 2가 더 재밌더라. 감사합니다. 오, 아니, 훨씬 재밌어. 생기도 있고. 근데 시청률은 인터넷에 비해서 모자라지? 아, 언니, 먼저 가. 어, 실험을 많이 하네. 가라는데. 야, 반토막 나오고. 아니, 아니, 언니, 아니, 어차피 홍준경 주식도 반토막이야. 그만해. 야, 수기야, 돈을 다 꺼줘. 그만해. 안녕.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려 왔어요. 아니, 불임명곡이 다 나와주셔가지고. 네. 불임명곡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아직도 연습하시는 거예요? 어. 그럼 냉정하게 오늘 딱 대충 이제 약간 우승 후보가 있어요? 근데 보이는데 매번 저희는 이제 얘기를 안 하긴 하죠. 네,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아,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우승 후보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네. 어니스. 오, 우리가? 아, 근데 그럼 팁 좀 알려줘. 우리 좀 뭐 이왕 나온 김에 뭐 1승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앞순서보다 뒤순서가 조금 유리해요. 그쵸. 네. 그치, 뒤순서. 그, 진짜 한채영 얼굴 봐서라도 좀 한 번만 빼줘. 채영아. 해줘. 그래, 한 번만 해줘요. 줘라, 채영아. 실제로 보자. 아, 실제로 보자. 여신 웨이브. 네. 여신 웨이브. 바비 인형 웨이브. 오. 바비 인형 웨이브. 오. 눈은 꼭 그렇게 해. 엉덩이 춤 한번 아니에요. 언니 한번 가요. 한번 가요. 야, 애들 팀 연습해서 빨리 우리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좀 움츠러 들려고 하거든 하거든 말해줘.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창피하다 정말. 진짜 일주일만 일주일 동안 연습했어. 1등 후보도 안 돼요. 사실 오늘 황치열 선배님 되게 멋있다 생각했어요. 아, 근데 저 진짜 금사빠예요. 장치영 쌤이랑 다르게 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첫 번째 리허설 하겠습니다. 왜 안 떨리네? 첫 번째 리허설. 떨리지 않을까? 다시 연습. 정말 풍기 일찍 나가시면 돼요. 걱정 마십시오. 네, 뚫고 말하겠습니다. 언니, 이거 여기랑 여기 하나씩 더 하면 안 돼? 속상. 야, 씨, 계약하면. 아니, 귀시추야, 진짜. 아니, 귀엽게. 아니면 언니가 트와이스 머리 해보시는 거 어때요? 약간 요즘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봐봐. 어, 귀여워. 오, 귀여워. 아, 이 새끼들 진짜. 진동이가 늘어난 거잖아. 가서 잘하고 올게 언니. 그래, 파이팅. 파이팅.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그리고 분위기 잘 잡고. 알았어. 파이팅. 잘 잡고. 멘트 많이 날리시고. 어, 그렇죠. 분위기를 우리 걸로 아예 잡아버려요. 그래. 파이팅. 어. 아. 어디 갔다 언니? 네가 왜 긴장을 타? 네가 왜 긴장을 타? 왜냐면 저기 지금 객석에 관객들이 꽉 찼잖아요. 아까부터 연우 언니가 심하렸다고 계속 그러잖아.
약간 양대 산맥처럼 옆에 영자 언니 있고 여기 진경 언니 있고. 아 진짜 딱이야. 각자 소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찬우 이영자 김태균. 네, 팀의 막내입니다. 아 여기 강력해. 왔다. 안녕하세요. 슛슛슛 언니였습니다. 이어서 가보죠. 기대가 되는 개그 콘서트. 아, 무슨 얘기를 좀 쳤어야지. 지금 연예가 중계팀이 멘트 몇 개 더 쳤어요. 아 그러니까 진경이 너도 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영전이 좀 멘트를 쳤어야지. 아, 마음이 막 조바심 생기는데 막 지금. 언니랑 진영이가 나갔어야 돼. 그러게 말이야. 말로 치고. 자 과연 어떤 팀이 첫 무대를 꾸미게 될지. 아 우리 안 됐으면? 우리 처음이면 안 되잖아요. 어, 처음일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만약에 아, 안 돼. 처음 되면 아 돌리지 마요. 돌리지 마요. 떨린다고. 아우. 마성의 매력을 지닌 무대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빛나는 존재감을 과시하며. 어? 지난번 홍진경이다. 랩 되게 잘해 보이지? 엄청 잘할 것 같아. 랩 잘하는 거 보이지? 여기가 지팡이 하나만 들면 끝내줄 것 같아. 약간 랩, 진짜 랩신, 랩신들. 어, 느낌 있는데? 완전. I watch me. I will. I watch me. 네, 와, 언니 우리 이거 해보자 이거 같이. 아, 오늘도 가능하지? 언니 해보자. 이런 거 가능하지 오늘도. 바둑알 같아요 바둑알. 와 고른다 이거 언니. 진짜. 와 좋아.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여워. 걸그룹 노래 랩 같은 거 많이 들어있잖아요. 거기도 랩이 들어있잖아. 네, 송이도 랩이 들어있고. 네. 오늘 특별히 좀 이런 수업을. 야 이거 진짜 우리 랩 싸움 좀 하겠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랩 워. 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프로듀서님께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셨어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누군지 알아? 아들이요, 아들. 아들이요, 아들. 아버지! 아들이요! 아버지! 아들! 아, 나 진짜! 부자 지간! 둘은 부자 지간요! 잠깐요! 사실은 민지가 이제 선생님 해줄 수 있는데 언니도 안무도 도와주고 하니까 너무 들고 그래서 래퍼를 모셔왔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즘 유니크하게 랩을 맞아 최고야. 킬라그램 소개를 랩으로 한번 들어볼까? 오 네! 아 랩으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요! 죽기는 못해 절대로 못 막아 임마 제발 꿈 깨요 미리 나 미리 말해 나 한 방에 힘을 다해 너 같이 다 피를 토해 내 무기는 똥배 킬라그램 내 무기는 똥배 목소리가 그 톤이 있네요. 아, 예, 네, 제. 특유의. 어, 너무 좋아요. 어, 저 목소리가 뒤에서. 중독성 있는데. 어. 웰컴. 반갑습니다. 어, 반가워. 나 이집트에서 왔어. 카이로 랩심이야. 막상 말은 이슬로 말이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해 랩 하고 싶어요.
아, 랩하고 싶어요, 저. 이곳이 아니면 언제 또 제가 살면서 랩을. 아, 제가 사실 랩을 한번 써봤거든요. 랩을 한번 써봤거든요. 왜? 와, 여기서 나올 줄 몰랐다. 어, 몰랐어요. 와, 예원 언니. 랩에 관심 없는 척 하더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아, 네네네. 물론, 그쵸. 네. 저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모두 다 우리 봐봐. 소리쳐 미쳐봐봐. 예, 예. 노모 베이비. 예, 예. 언니. 와우, 우리 보고 소리 지르잖아. 그래, 미친 듯이 한 번 더. 와우, 이런 기분 처음이야. 상상도 못 해봤어, 한 번 더. 어디서 뭐 해? 어디서 뭐 해? 어, 언니가 데리러 갈게. 여기서 뭐 해? 자, 올라가자, 하늘 위로. 오! 오! 예! 지하자 많이 놀랐어! 진짜 놀랐어! 야! 되게 난 좋았어. 그리고 되게 아이디어도 좋았고. 되게 상상력도 풍부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오늘 했으면 좋겠는 건 일단 가사 써보기인데, 가사 써보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은 가사를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건 라임 수업이에요. 라임. 네, 라임. 이제 힙합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렌지는 오에이이기 때문에 도레미 오에이랑 라임. 오케이. 오케이도 되는 거예요. 우와. 라임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랩을 쓰거나 할 때 중요한 게 플로우인데, 어디에 내가 라임을 넣느냐, 그리고 어떤 억양과 발음으로 랩을 하느냐에서 이제 달라져요. 좀 간단하게 들어간 플로우들을 뽑자면, 감격에 그런 기쁨에 그래 나는 너무나 행복해. 오.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한 플로우를 해서 이게 완벽한 라임이 아니어도 라임처럼 들리잖아요. 아우, 너무 어렵다. 자, 이제 라임하고 플로우를 배웠으니까 각자 랩을 한번 써보자. 뭐 이렇게 빨리 써요? 아니, 이 정도 배웠으면, 원래 이 정도 배워서 하는 거야. 아우, 힘들어. 랩을? 죽겠어. 비트를 먼저 틀어줄 테니까 들어보고 그 느낌의 영감을 받아서 한번 랩을 써볼게. 다중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니까. 우와, 진짜 맛있었다. 이건 빨리 치고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면 뒤로 갈수록 부담스러운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시간도 짧고. 여기 세 장 기다리고 있어, 세 장. 여기 세 장 기다리고 있어. 하이럼 혹시? Yeah. Drop the beat. 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 쉬 그냥 저냥 대충 그저겨보는 거야. 지금 이 스웩이 내 무대야. 이게 내 꿈이니까 어때? You는 다른 말로 더, 다른 말로 더. 그 지화자 랩 보다 훨씬 성장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이제 박자 타는 것도 그 달라지신 것 같고. 자, 그다음. 빨리 해. 어, 미미미미. 유유. 어, 미미미미미. 유유. 미미미. 너 너무 잘하잖아. 아까 뭐 있어요? Let's go. 잠깐만. 내 이름 잘 모르는 것 같아, Kilogram. 내 이름 잘 모르는 것 같아, Kilogram. 이제 본격적으로 I'll tell you who I am. I'm 17 young 막내. 내 밝음 힘내 못해. 성격 외향 100% 무서운 건 0%. 마이 이름 몰라준 오빠 you so mean. 나야 소미 언니 쓰에 숨겨진 별미. 언니 쓰에 숨겨진 별미. So mean. 와. 소미 별미.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사의 내용 흐름도 끊기지도 않고 라임도 딱딱 다 맞아 떨어지고 플로우도 듣기 좋고. 이런 게 좀 잘 쓴 랩이라고, 전형적인 잘 쓴 랩이라고 할 수 있죠. Oh, next, who's next? Next, Cairo Rapsin. 나나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뭘? 손 부었어? 이제까지 빼야 돼. 아, 진짜. 저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누군가를? 아들을? 아들을?
자신 있게. 아, 자신 없는데? 어, 내 거 줄까? 아, 이거 좀 빌려줄까? 이거? 잠깐만 이게 막 써놔가지고. 맞아, 몸으로 비트를 타면 플로우를 더 맞추기 쉬워져요. 그렇지. 어, 그렇게. 힙합이었다. Drop the beat.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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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Here we go. 난 너를 너무 너무 사랑해. 왜? 왜냐면 넌 내게 너무 너무 소중해. 네가 좋아하는 건 크로커다일. You make me smile. 널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 씨, 역시 랩은 자신감이에요. 어. 몸으로 박자를 타니까 자신감이 딱 생기잖아. 그치. 아우, 이 너무 힘드네요, 생각보다. 네, 민준이. 어, 민지. 종이하는 건 없어. 종이도 안 돼. 종이도 안 돼. 종이야. 종이 도대체 몇 장을 쓰는 거야? 여기 앉아서 좀 흥미. 야, 진짜 미치겠네. 지금 한석봉 컨셉인 것 같아. 얘 내비 더. Go. Go. Let's go. Come on. 함성의 몸을 움직여 밤마트. 함성의 몸을 움직여 밤맛 댄스 flow. 리듬의 몸을 실어봐 오늘 날 little slow. 리듬의 몸을 실어봐 오늘 날 little slow. I'm sure 느낌을 따라가봐. 나란 사람 새파란 꿈을 보여줄게. 아픈 상처 나물게 걱정은 넣어줄게. No, don't worry baby. 오늘은 on this night. 불금은 on this night. Oh. 아, 다르다. 엇박으로 들어간 라임 되게 듣기 좋았어요. 중간에 막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듣기 좋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제 듣기가 끝까지 좋은 게 이제 On this night 이렇게 간단한 걸로 역시 뒤에서 쳐주니까 또. 아,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지금 간단한 게 좋다고 했는데 그녀는 내 장! 4페이지! 그녀의 반지는 8개! 바닥에. 오늘 아침에 난 6시 반에 오늘 아침 눈을 뜨니 6시 반 밥을 하고 설거지 하고 난 집을 나섰네. 예. 슬램덩크 촬영하러 가는 날이네. 스파르타 예능 학교 언니들의 슬램덩크 무대 의상 PT의 보컬 테스트. 간간이 춘 연습에 이제는 또 랩을 하네. 얼굴결을 잡은 카이로 라틴 캐릭터 살리려 우리 쓰를 뜨네. 오늘도 나의 하루 힘겹게 굴러가는 열 손가락에 8개 반지 끼고. 자 이제 들어봐 프리스타일. 카이로 랩신. 카이로 랩신. 피라미드. 스피크. 아, 람세스. 클레오파트라. 나일리버. 카이로 랩신. 피라미드. 스피크. 람세스. 나일리버. 피라미드. 람세스. 네버엔딩 랩이야? 네버엔딩 랩? 나일리버를 한 3개 추가했습니다. 아, 네. 나일리버가 추가된 게 정말 하이라이트였어요. 나일강. 아버들아, 이집트 하면 나일강 아니요. 진심으로 말하면 앞에서 약간 슬로우하게 쳐주다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요소들도 많고. 그걸 놀았어요. 봐봐요, 저희가 다 따라해주잖아요. 오, 역시 카이로 랩씬! 아, 예.
이제 반지 빼. 다 들어가지도 않았어? 민지는 이제 전문가니까 민지를 제외하고 누가 제일 괜찮았어, 클라니가 볼 땐? 지금 저는 세 분이 되게 좋았는데 예원님, 마지막으론 He don't rap. He don't know rap. He don't understand my style, Cairo style. 이집트 힙합을 아직 이해 못하겠어. I'm so angry. 아, 왜 그러냐면 이제 랩 당연히 플로우도 자연스럽게 좋으시고 라임도 잘 쓰시는데 가사가 되게 센스 있게 들었어요. 자. 맞아. 킬로그램. 오. 박살. 이 에너지면 안 무섭더라고요. 할 수 있어. 네가 제일 못해. 우리 누나 잘 하는 것 같아. 엄마 하는 거 봐봐. 난. 오, 잘하신다. 다시. 최악이야, 최악.